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100년 전인 1900년대 초반 영국에는 유독 사람들이 붐비는 한 사진관이 있었습니다. 혼자 오기도 하고 가족 단위로 우르르 오기도 하면서 너도 나도 여기서 사진 한 장을 찍어가고 싶어 했는데요. 아니, 평범한 사진 스튜디오가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인기가 많아졌는지. 그 비밀은 사진사 윌리엄 호프에게 있었습니다. 영국 크루 지방에서 1863년에 태어난 윌리엄 호프는 목수 일을 하던 사람입니다. 그가 40대가 되던 1905년, 한참 작업에 몰두하던 호프가 잠깐 동료와 쉬는 시간을 가지게 됐는데요. 문득 그 친구가 호프의 옆에 있는 카메라에 호기심을 보였습니다. 사실 호프는 평소에도 사진 찍는 걸 좋아했던 사람이라고 해요. 친구가 관심을 보이니까 내가 카메라로 한 장 찍어주겠다 라고 제안했고 동료는 신나서 포즈를 취하게 되죠. 그리고 며칠 후 그날 찍은 사진을 보던 윌리엄 호프가 갸우뚱하게 됩니다. 사진 속에서 포즈를 취한 동료뿐만 아니라 한쪽에 흐릿하고 투명하게 찍힌 또 하나의 존재가 보였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지금부터입니다. 이 투명한 존재가 함께 찍힌 사진을 동료에게 건네주자 그가 숨을 멎을 것만큼 놀라게 되는데 그 이유는 사진 속 존재가 몇 년 전에 죽은 자신의 여동생과 너무도 닮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얼마 후 낯선 남자가 윌리엄 호프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소문을 들었다면서 대뜸 사진을 찍어달라고 요청하는데 사실 죽은 아내를 한 번이라도 사진으로라도 볼 수 있을까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찾아왔던 거죠. 그런데 윌리엄 호프는 아니 지난번 사진은 그저 우연이었다고 말을 했지만 남자의 집요함은 계속됐습니다. 결국 어쩔 수 없이 호프는 카메라를 들고 남성을 세운 채 셔터를 눌렀죠. 얼마 뒤 남자의 손에 한 장의 사진이 들리게 되었고요. 거긴 선명하진 않지만 그토록 그리워하던 죽은 아내가 함께 찍혀 있었다고 합니다. 이 엄청난 사건을 계기로 호프의 삶은 극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소문을 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고 사진을 제발 찍어달라고 요청하게 되죠. 당시인 1900년대 초반에는 죽은 사람과 산 사람이 영매라는 이 매개체를 통해서 만날 수 있다라고 영국 사람들이 좀 굳게 믿는 편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윌리엄 호프가 그 영매라고 사람들이 인식하기 시작한 겁니다. 여기서 잠깐 윌리엄 호프가 찍은 사진들을 좀 보시겠습니다. 어쩌면 조금 섬뜩할 수도 있는데 이제 실제 사람이 누군지는 여러분 확실히 구분하실 테고 흐릿하게 찍혀있는 영혼의 존재가 사진 곳곳에서 보이고 있습니다. 어쩌면 사진 찍은 이들이 그토록 그리워하던 죽은 영혼일 수도 있겠죠. 가족을 잃은 사람에게는 어쩌면 눈물을 쏟을 수밖에 없는 사진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이 사진들이 널리 퍼져가기 시작하면서 그의 집 앞에 사진 좀 찍어달라 하고 모이는 사람들로 붐비었습니다. 결국 그는 목수라는 직업을 관두고 스튜디오를 차렸고 이 지역 이름을 따서 크루 서클이라고 하는 심령 사진 동아리를 만들고 리더로 활동하면서 이 분야에 자리매김하게 되는데요. 그의 스튜디오는 계속해서 번창을 하다가 특히 1914년 제1차 세계대전 이후에 더 큰 인기몰이를 합니다. 그 이유가 전쟁에서 사망한 사람의 수가 많아지면서 그들을 그리워하는 가족들이 윌리엄을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점점 더 죽은 이와 마치 한자리에서 찍은 것과 같이 선명하고 뚜렷한 사진이 나오기를 바라면서 윌리엄 호프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그는요, 사진을 찍기 전에 고인을 기리는 어떤 특별한 의식까지 치렀다고 해요. 잠깐의 방법을 좀 살펴보면 유가족에게 고인과의 추억을 떠올리세요 라고 하고 셔터를 칙칙 눌렀는데 그렇게 해서 인화된 사진에는 대부분 죽은이의 영혼이 함께 찍혀 있었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윌리엄 호프가 찍은 사진들 중 좀 더 자세한 스토리가 있는 심령사진 몇 장을 보여드릴까 합니다. 먼저 이것은 1919년 깁슨 부부가 죽은 아들을 그리워하며 윌리엄 호프를 찾아와서 찍은 사진인데요. 부부의 가운데 아들로 짐작되는 영혼의 얼굴이 보입니다. 다음 사진 역시 1919년에 찍힌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찰스 레이크먼 목사 내외가 사진을 찍었는데 돌아가신 그의 아버지 영혼의 모습이 찍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다음으로 보이는 것은 1931년 호텐스 레버슨 부인이 먼저 세상을 떠난 남편을 그리워하며 찍은 사진입니다. 물론 사진 속에 부부는 비록 다른 곳을 보고 있지만 이 사진을 받아든 레버슨 부인은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고 하죠. 이 사진은 롱케이크 부인과 숨을 거둔 시누이의 영혼이 찍힌 사진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이는 이 사진에는 꽤 많은 사람이 등장하고 있는데 바로 윌리엄 호프가 만든 동아리의 연례회 사진입니다. 그런데 여기 주목할 사람이 있는데 바로 유명한 셜록 홈즈의 작가 아서 코난 도일. 그는 사진의 중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코난 도일? 사실 여태까지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아니 이 심령 사진이 정말 진실입니까? 라는 의심이 들으실 텐데요. 이 의심은 그 당시에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사진들이 소문의 소문을 좀 긍정적으로 탈 수 있었던 데는 코난 도일의 덕이 컸다고 할 수도 있을 텐데요. 영국의 유명 추리소설가 코난 도일은 심령 사진 애호가였습니다. 그리고 윌리엄 호프의 사진을 극찬하기도 했죠. 심지어 The Case for Spirit Photography라는 책까지 썼을 정도로 호프의 사진을 지지했습니다. 당시 윌리엄 호프를 못마땅하게 여기는 반대파 세력이 등장을 했는데 당 초기에도 나는 여전히 호프를 지지한다 라고 말했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 코난 도일의 유명세와 함께 윌리엄 호프의 인지도도 올라갔겠죠. 1920년대쯤 되자 윌리엄은 영국에서 가장 유명한 심령 사진 작가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편지 한 통을 받습니다. 우드라는 남자가 보냈고 안에는 남자아이의 사진 한 장도 들어있었어요. 우드는 이 죽은 아들이 하늘에서 잘 있는지 궁금하다면서 생전 아들의 사진을 보낼 테니 어떻게 지내는지 알려달라라고 요청을 하게 된 거죠. 당시 호프는 이 심령사진으로 유명해지면서 사진에 찍히는 영혼들과 어느 정도 소통할 수 있다고까지 소문이 나면서 정말 많은 이들이 영매로서 그를 기대하고 있었는데요. 편지를 받은 윌리엄 호프가 얼마 후에 답장을 보냅니다. 당신의 아들은 지금 하늘에서 아주 평온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편지를 보낸 우드는 본명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호프를 강하게 의심하고 있던 심령연구협회 회원 에드워드 부시라는 사람이었죠. 그는 거짓을 밝혀보겠다 하면서 살아있는 소년의 사진을 보냈던 겁니다. 그런데 이 호프가 윌리엄 호프가 뭐 아들이 잘 살아있다라는 편지를 받게 되자 이것 봐 이것 봐. 호프가 죽지도 않은 소년과 마치 소통한 듯 거짓말을 했다. 그는 사기꾼이다 라고 비판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전에 찍은 사진들도 분명 조작된 것이다 라고 강력히 주장하는데요. 설명을 들어보면 그가 찍은 심령사진들은 처음에 사진을 찍어서 현상을 한 뒤 다음에 죽은 사람의 사진을 한 번 더 겹쳐서 촬영을 하는 어떤 이중 노출 기법으로 충분히 만들 수 있는 거다라고 설명하게 됩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윌리엄 호프와 그가 만든 심령 동아리 크루서클에 대한 대중의 불신이 이어졌고요. 각종 기사가 나옵니다. 윌리엄이 돈을 벌기 위해서 사진을 조작한 것이라는 맹렬한 비난의 기사였죠. 급기야 1922년 심령 연구가들은 그를 찾아와서 우리 사진을 직접 찍어봐라 하면서 이 사실 여부를 밝혀내려는 실험을 했고 결국 이 모든 것이 조작된 것임을 밝히게 됩니다. 코난 도일이 극찬했던 영국 최고의 심령 사진 작가가 한순간에 사기꾼으로 전락하게 된 거죠. 자, 여러분 이제부터 윌리엄 호프의 몰락을 예상하셨겠지만 어라? 이상합니다.
아니 가짜라고 판명됐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사진관은 여전히 문전성 씨였던 겁니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일부 방문자들은 그가 사기꾼이라는 사실 자체를 믿고 싶지 않아 하는 눈치였고요. 또한 뭐 진실에 상관없이 그저 사진으로라도 고인과 함께 있고 싶은 간절한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이 덕분에 윌리엄 호프는 1933년 사망할 때까지 계속해서 심령사진을 찍을 수 있었죠. 비록 거짓이었던 윌리엄의 사진들은 오히려 100년이 지나서 재조명됩니다. 거짓 여부를 떠나 많은 이들이 사진에서 느껴지는 어떤 죽은 이를 그리워하는 살아있는 자의 애절한 마음에 안타까움을 느꼈던 겁니다. 윌리엄 호프의 심령사진은 거짓 미스테리로 판명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남긴 가짜 작품들은 어쩌면 누군가를 위로하는 데 진정 쓰이지 않았나 라고 평가받게 됩니다.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1945년 8월 20일 일본 북부지방의 아오모리현의 오미나토항, 그곳은 그날따라 몹시 분주했습니다. 광복을 맞이한 조선인들이 조국으로 돌아가기 위한 배 우키시마 마루호에 타기 위해서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이에요. 우키시마 마루호는 줄여서 우키시마호로도 불렸는데요. 이 일본에 있던 조선인들이 얼마 전부터 거리 곳곳에 붙어있는 광고지를 보고 다들 이곳에 모였습니다. 그 광고지에는 8월 20일 부산으로 향하는 마지막 배입니다. 우키시마 마루호 라고 적혀 있었어요. 조선인들은 그동안 일본으로 강제징용이 되어서 고국을 그리워하면서 제대로 먹지도 입지도 못하고 몇 년이나 고되게 일하면서 살았던 삶이에요. 그런데 광복이 되고 드디어 고향으로 돌아가서 가족들을 만날 수 있다는 생각에 너무도 들떠 있었죠. 흥분감을 감추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런 분위기와는 좀 다르게 우키시마 마루호의 해군 승무원들의 마음은 좀 달랐습니다. 원래 이 배가요, 조선에 거주하고 있는 일본인들을 데려와라 하는 것이 그들의 의무였어요. 그런데 갑작스럽게 바뀌어서 일본 북부에 있는, 그러니까 지금 홋카이도 지방에 있는 조선인 노동자들을 부산으로 실어 내려보내라는 명령으로 바뀌게 된 거죠.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그 몇몇 그 일본 해군들은 좀 아니 왜 명령을 갑자기 바꾸는 거냐 하면서 항의했지만 당국에서는 이례적으로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군법에 회부하겠다라고 강력하게 대응했기 때문에 그들도 어쩔 수 없이 배에 올라서 조선인들을 데려다주는 임무를 수행하게 된 것이었죠. 당시 일본은요, 세계 2차 대전에서 패한 상태였고요. 항복을 했죠. 그래서 여태껏 일본의 강제로 징용되어서 뭐 거의 학대받다시피 일한 이 조선인 노동자들이 혹여 폭동을 일으키지는 않을까 우려했고요. 그 전에 미리 조선 노동자들을 돌려보내라는 지시를 내리게 된 것입니다. 1945년 8월 21일이었어요. 이게 실제 우키시마 마루호의 사진인데요. 원래는 이 배가 8월 22일 날 출항 예정이었는데 어쩐 일인지 일정을 하루 앞당겨서 21일 오미나토항을 출발합니다. 배 안에는 설레임으로 가득한 조선인 약 7,000명과 일본 해군 승무원 255명이 승선해 있었어요. 배 안에는 발 디딜 틈이 없이 북적거렸죠. 근데 누구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도란도란 배 안에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자신들의 고향 이야기를 했고요. 고향에 돌아가면 무엇을 먼저 할 것인가에 대해서 한참이나 대화를 나눴습니다. 사람들은 배 안에서 점점 멀어지는 일본 땅을 보았겠죠. 출항 후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면서 이 좁은 공간에서 제대로 잠도 못 자고 먹지도 못했지만 여전히 사람들은 즐거웠어요. 고향에 돌아가니까요.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배 안에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들렸습니다. 이 배 부산 가는 거 맞아?
이게 당시 들뜬 마음에 있던 조선인들의 찬물을 끼얹는 그런 말이었죠. 말도 안 되잖아요. 사람들은 사실 믿고 싶지 않아 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몇몇 사람이 그 말에 동조하기 시작합니다. 그 이유가요, 사실 배가 며칠째 항해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부산으로 향하고 있다면 일본 땅이 보이지 않아야 되잖아요. 멀어지니까요. 아니 근데 저쪽 수평선 끝에 일본의 산들이 계속해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하고 그렇게 멀리 떨어지지 않은 듯한 느낌? 이 중에 배에 탄 사람 중에 뭐 일부 별자리를 볼 수 있다라는 사람들은 방향이 다른 것 같다라는 주장을 펴기도 했지만 이 말은 사실 금방 묻혔다고 합니다. 믿을 수도 없고 믿고 싶지도 않은 소리였으니까요. 분명 광고지에 부산으로 가는 마지막 배, 조선인들을 태우고 가는 마지막 배라고 했는데 부산이 아니면 도대체 어디로 간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 의심은 증기처럼 뭉게뭉게 퍼져나갑니다. 그렇게 항해를 시작한 지 나흘째인 8월 24일. 배는 본격적으로 방향을 돌리게 됩니다. 일본 중부 연안의 마이즈루 항으로 향하고 있었는데요. 그 사람들이 배가 이렇게 방향을 바꾸니까 어디로 가냐고 묻게 되죠. 이 질문에 일본 해군 승무원들은 배에 기름을 넣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워낙 많은 사람을 배에 실었기 때문에 부산까지 가려면 더 많은 기름이 필요한가 보다 라고 사람들은 생각했어요. 한참 바다를 가르고 이제 나아가던 배가 속도를 늦춰요. 그러더니 바다 한가운데 서게 됩니다. 이때 승무원들은 조선인들에게 안쪽으로 들어가라고 말을 했어요. 그래서 영문을 모른 채 일단 시키는 대로 갑판 아래쪽 공간으로 들어가서 조선인들이 기다리게 됩니다. 시간이 좀 지났을까? 어쩐 일인지 주위가 고요해졌어요. 그리고 갑판 아래로 들어가지 않은 몇몇 사람들이 상황을 파악하고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여태 이 배에 있었던 200여 명이 넘는 일본 해군 승무원들의 모습이 하나둘씩 사라졌어요. 그리고 약 20명 정도만 되는 승무원들이 기관실로 향하는 모습이 보였기 때문이에요. 무슨 일이에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았고 갑자기 강렬한 폭발음이 들렸습니다. 배 아래부터 시작된 폭발은 계속 이어졌고요. 곧이어 배는 두동강 납니다. 갑판 밑에 있어서 미처 피하지 못한 사람들은 이 아비규환 속에서 가족들의 이름을 연신 불렀고 그나마 잡을 만한 갑판이 근처에 있던 사람들은 겨우 매달렸어요. 하지만 아직 배 안에 있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배가 두동강 나고 나서 빠르게 배 안으로 물살이 차고 들어왔고요. 한편 이 배가 가라앉게 되면서 바다에 만들어진 소용돌이로 인해서 사람들이 그 안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었어요. 이렇게 수천 명의 조선인들을 태우고 가던 우키시마호는 끝내 침몰하고 말았습니다. 광복이 돼서 고향으로 돌아갈 기대에 벅찼던 그들이 결국 배와 함께 물속에 잠겼고 고국을 밟지 못합니다. 이 사고에 대해서 일본의 공식 발표는 이랬습니다. 당시 일본 근처의 바다에는 이제 전쟁 중이었기 때문에 바로 전까지 전쟁 중이었기 때문에 미국 해군이 이제 심어놓은 기뢰, 그러니까 바닷속 지뢰가 천지였고요. 실제로 많았다고 해요. 그리고 미 해군, 소련 해군의 잠수함도 돌아다니는 상황이었어요. 게다가 우키시마 마루오가 출발한 다음 날 국적 불명의 잠수함에 의해서 세 척의 이 함선이 침몰한 사건이 일어나기도 했다고 말을 하고요. 그러기 때문에 일본 측에서는 우키시마 마루오는 더욱더 조심히 우리가 부산으로 보냈다. 하지만 도중에 연합국 측에서 8월 25일 0시 이후로 100톤 이상의 배 출항을 금지시켰고 항해 중이더라도 이 배를 가장 가까운 항구로 입항하라고 명령했다. 그래서 일왕이 8월 24일 날 오후 6시까지 이 도저히 목적지에 도착을 못하는 배는 그냥 전부 가까운 항구로 회항하라는 명령을 내렸고 뭐 우리도 그 지시를 들었고 일본 쪽에서 지시를 들었고 뭐 연료도 보충을 해야 됐기 때문에 결국 이 배는 마이즈루 항으로 입항하기로 결정했다. 부산에 가던 길의 중간에. 그러다가 이 배가
이 바닷속에 있는 지뢰, 그러니까 기뢰로 인해서 갑작스럽게 폭발이 일어났고 침몰했고, 때문에 조선인 524명, 승무원, 일본 승무원 25명이 사망했다는 것이 일본의 공식 발표였습니다. 뭐가 문제일까요? 바닷속 지뢰라는 그 기뢰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자기 기뢰는 우키시마호의 자체 장비로 탐색이 가능해서 지뢰가 있더라도 피해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다른 종류의 기뢰는 이 배 안에 자체적인 탐색 장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마이즈루 항으로 이제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서는 어디에 기뢰가 있을지 모르니까 원래는 해군 군함에서 소해적, 그러니까 되게 작은 배 하나를 보내가지고 인근 바다까지 원래 나와서 여기에 기뢰가 있습니다, 없습니다를 확인해주고 이 큰 배를 안내해야 하는데, 이 소해정이 제때 마중을 나오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오키시마호가 기뢰가 있는 그 바닷가 쪽으로 들어가는 바람에 반응을 했고 결국 대규모 폭발로 이어졌다는 겁니다. 또 일본은요, 우키시마호 이 상태가 이 배의 위쪽에 있는 구조물이 파괴된 것이 아니라 배 바닥이나 하부 구조물에 이제 폭발한 흔적이 있었고, 뭐 이 부품들도 다 뭐 근처에서 발견되고 했고, 뭐 폭발로 인한 구멍은 없었다 하면서 이건 사고였다고 강력히 주장합니다. 하지만 한국의 의견은 좀 달랐어요. 자, 먼저 지적하는 게 뭐냐면요, 이 당시 배에 탔던 사람의 수입니다. 저는 처음에 여러분께 한 조선인 7,000명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일본 측에서 발표한 조선인들은 그렇게 많지 않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사고로 숨진 사람들의 수 또한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거죠. 당시 살아남은 탑승자의 증언에 의하면 일본 해군이 우키시마호 타지 않으면 이제 일본에서 주던 배급도 하지 않겠다, 저 배는 마지막 기회야 니네가 니네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이렇게 말을 해버렸기 때문에 강제로 거의 뭐 남아있던 조선인들이 다 배에 타게 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승선 명단을 작성하지 않았어요. 당시에 살아남은 탑승자들, 그리고 오미나토항에 살았던 사람들의 증언에 의해서, 그리고 또 당시에 북부 지역의 강제 노역 현장에서 일했던 사람들 인원을 토대로 추정을 해본다면, 그러니까 그들이 다 이 배밖에 없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 배를 타고 갔다 추정하면 일본이 주장하는 3,725명이 아니라 최소 7,000명, 많게는 12,000명에 가까운 조선인들이 이 배에 올랐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추정이 되고 있어요. 자, 그러면 만약에 7,000명 정도의 조선인 탑승자가 있었다면 과연 사망한 사람이 일본이 말한 대로 524명일 것이냐, 500여 명이 아닐 수 있다. 이거는 1,000명, 2,000명, 5,000명 이상이 넘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당시에 이 마이즈루 항에 폭발이 일어나고 나서 시신들이 계속 떠내려왔다고 합니다. 이 시신이 산을 쌓을 만큼 많았다는 증언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탑승객의 수가 정말 3,700여 명이냐, 아니면 그보다 두 배 정도 많은 숫자가 아니었느냐라고 충분히 의심을 살 만하죠. 게다가 이 침몰 상황에 대해서 또 다른 이제 증언이 나옵니다. 일본에서는요, 그러니까 일본 정부는 탑승자들을 우리는 갑판으로 가라고 했다. 하지만 1946년 생존했던 최길영 씨가 남긴 증언은 해군들이 분명히 우리 보고, 조선인들 보고 배 밑으로 내려가라고 했고, 그러는 동안 일본 승무원들은 다른 배를 타고 빠져나갔고 얼마 지나지 않아 배가 폭발했다고 증언했어요. 또 다른 생존자 강이순 씨도 비슷한 증언을 합니다. 배에 있던 일본 해군들이 순간 갑자기 어디론가 가버려서 사라졌고, 폭발 직전에 일본 군들은 기관실에 몰려갔다고 증언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무언가의 상황을 알고 미리 대피한 것 같은 정황이 느껴집니다. 게다가 이를 토대로 이게 미군의 기뢰가 아니라 배 내부에 설치된 폭발물에 의한 폭발이라는 주장 또한 나오고 있습니다. 생존자들은요, 하나같이 이때 폭발음이 3번에서 4번 정도 들렸다고 하는데, 기뢰는 보통 여러 번 폭발하지는 않는다고 해요. 게다가 기뢰가 폭발할 때 이렇게 수십 미터의 물기둥이 생기는데 이걸 본 사람도 없었고요.
그러니까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설령 실제로 기뢰가 폭발한 것이라 해도 왜 그렇게 기뢰가 많이 매설되어 있었고, 또 게다가 사실 보면 불과 며칠 전만 해도 일본 해역에서 뭐 기뢰 때문에 사고가 났었는데 소해정을 원래 보내주고 기뢰가 없는 걸 확인하고 가야 되는데 왜 그냥 진입했냐는 거예요. 분명히 거기에 따르는 어떤 룰이 있었을 텐데 말이죠. 몇 가지 다른 기록에 의하면 당시 미군이 설치한 기뢰는 열흘 정도가 지나면 기폭제가 제거되는 형태였다고 해요. 그런데 마이즈로 항에 매설됐던 기뢰들은 이미 설치한 지 열흘이 지났죠. 그래서 폭발할 가능성이 이미 적은 기뢰들이 아니었냐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점점 화가 나는데요. 또 다른 의혹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보시면 자 지금 오미나토항, 일본의 북부 지역에 있죠. 그리고 여기 이 지역이 바로 침몰이 일어난 지역입니다. 근데 사실 이 배는 부산으로 향하고 있었어요. 아니 근데 여기서 부산으로 가는 거면 지금 점점점점 보이시는 요 점 보이시죠? 요 점에 있는 항로로 그냥 가면 빠르게 갈 수 있는데 왜 동해를 가로지르면 되는 거예요? 왜 배는 일본 연안을 따라가는 항로로 운항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을 옆에 끼고 계속 간 거죠, 배가. 동해로 가면 바로 직선으로 가서 굉장히 빠르게 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굳이 기뢰도 많은 일본 연안을 따라서 이동했던 이유를 알고 싶은 겁니다. 처음에는 뭐 부산으로 가는 직선 항로였을까요? 그러다 중간에 바뀐 걸까요? 전현직 항해사의 증언에 의하면요, 이 배가 엄청나게 큰 배였습니다. 여러분, 100톤이 넘는 당시에는 상당한 규모의 배인데 이게 이제 한 번 정한 항로를 갑자기 누군가가 야 항로 좀 바꿔, 우리 연안으로 붙어서 갈 거야 라고 하는 일은 그렇게 흔하게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요. 때문에 아마 처음부터, 그러니까 중간에 기로를 바꾼 게 아니라 처음부터 야 우리는 연안 쪽으로만 가자 라고 정했다는 건데, 그것이 정말 배와 승객들의 안전을 위해서였을까요? 혹여 다른 목적이 있었던 건 아닐까요? 그런데 더 분통 터지는 일은요, 이 침몰 사고 이후에 일본 측은 살아남은 생존자들에게 따로 숙소를 마련해줬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또 한 번 알 수 없는 이유로 증기 기관이 폭발해요. 그래서 또다시 살아남은 사람들이 다시 대거 사망하게 됩니다. 이 모든 정황을 조합해 봤을 때 우키시마호의 해군 승무원들은 배가 부산에 도착할 경우 분노한 한국인들이 어쩌면 폭동을 일으킬 수도 있고 보복을 당할 것을 두려워했고, 게다가 당시에 이제 일본이 전쟁이 져가지고 끝난 상황이었는데 그렇다면 이제 전범 재판을 받잖아요. 그런데 이때 한국인 노동자들을 강제 징용을 해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막 부려먹었다라는 것, 또는 불리한 증언을 받을 것이 뻔하니까 이에 대비해서 배를 폭발시키고 이후에 살아남은 사람들도 죽이려 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우키시마호가 폭발한 것은 패전한 일본의 범죄 감추기의 일환으로 일본 해군의 계획적인 범죄로 해석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사고가 난 지 몇 년 후, 1954년 일본의 그 민간 기업에 의해서 우키시마 마루호가 인양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한국 유가족들은 사건 진상조사를 요구했어요. 하지만 다 묵살됐고요. 뭐 간략하게 일본 자체에서 조사가 진행되고 이 배는 민간 기업의 고철로 팔립니다. 그러니까 모든 기록과 증거들이 사라졌어요. 근데 사실 좀 안을 들여다보면 이 인양이 사건 조사를 위한 인양은 아니었어요. 이게 거대한 고철이 바다 밑에 빠져있는데 이걸 고철을 다시 그 집에 얹어서 팔면 돈이 될 거였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일본 측에서는 이 배를 그대로 인양하지도 않았고요. 좀 더 쉽게 인양하기 위해서 다이너마이트로 한 번 더 배를 조각내서 건져 올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안에 있는 건 다 부서진 거죠. 그런데 다행히 당시 이 조사에 참여했던 타무라 게이오 씨가 찍은 사진이 있어요. 자, 이게 보시면 자, 이쪽이 배 내부인 것 같고요. 여기는 이제 배 선벽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벽 부분의 철근이 이렇게 바깥쪽 부분으로 휘어져 있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무엇을 추정할 수 있냐면 배의 폭발이 배 안에서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추정할 수 있는 증거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실 타무라 게이오 씨가 그 찍은 몇 장의 사진이 거의 이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뭐 왈가왈부할 수 있는 유일한 증거라고 해요. 인양 후에 사망자의 유골이라면서 약 500여 구의 유골이 반환이 되었는데요. 사실 그게 유골이 아니라 그냥 수많은 사람들의 뼈 무더기에 불과할 정도로 그냥 대충 섞어서 뼈를 한국으로 보냈다고 합니다. 일제강점 시기에 사실 더 물론 많은 끔찍한 사건들이 있었지만 이 사건은 광복이 되고 나서 정말 다시 조국으로 돌아오려는 그 사람들을 무참히 짓밟은 사건이라 더욱더 가슴이 아픈데요. 또 비교적 덜 알려져 있어요. 우키시마호의 폭발사고는 지금껏 제대로 된 보상도 인정도 받고 있지 못합니다. 1992년 이 생존자와 유족들이 일본 법원에 개인적으로 이 사건에 대해 피해보상 요구 소송을 제기했죠. 그리고 10년 만인 2001년 생존자 15명에게 인당 300만 엔의 위로금 지급 판결이 내려집니다. 그런데요, 이마저도 2년 뒤인 2003년에 오사카 고등재판소에서 번복이 돼요. 이게 한일 기본 조약에 의거해서 일본 정부의 책임이 있다 하더라도 이미 배상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번복이 됩니다. 너무도 안타깝게도 우리 정부는 이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나 피해보상에 관해서 아직까지는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그냥 잊혀져 버리는 것일까요? 그리고 우리는 그냥 몰라도 되는 것일까요? 부산중앙동 수미르공원에 가시면 우키시마호 침몰 사건의 희생자를 추모하는 작은 위령비가 있습니다. 이 국가의 이 하나의 작은 위령비만이 희생자들을 기리고 있죠. 1919년 3월 1일 전국의 수많은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독립을 외치던 그날 벌써 100년이나 지났습니다. 그리고 일본으로부터 해방된 지 73년이라는 긴 세월이 지났는데요. 하지만 우리는 아직까지도 제대로 된 사과 그리고 위로도 받지 못한 채 시간은 흘러갑니다. 어쩌면 많은 이들이 삶의 치역, 우리가 지금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준 그 뿌리를 쉽게 지나쳐버리는 것은 아닐까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서양에서는 13일의 금요일을 불길하다고 여깁니다. 특히나 이날 안 좋은 일이 많이 생긴다고 믿는 뭐 일종의 미신 같은 게 있기 때문인데요. 왜 이런 미신이 생겼는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가설이 있지만 예수가 십자가형을 당한 날이 금요일이었다고 해서 또 12사도와 예수를 포함해서 13명이었기 때문에 뭐 금요일과 13이라는 숫자에 대해서 굉장히 불운하다고 느끼고 있는데요. 게다가 영화 13일의 금요일로 굉장히 그날은 기분 나쁜 날이라는 인식이 널리 널리 퍼지게 됩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꺼리는 어느 13일의 금요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산호세의 한 저택에 사람들이 손전등을 든 채 모여 있습니다. 웅성거림으로 잠시 소란스럽긴 했지만 곧 한 남자가 등장을 했고 사람들은 그에게 집중하기 시작했죠. 그는 사람들을 이끌고 집안 곳곳을 천천히 둘러보기 시작합니다. 안을 보니까 금색과 뭐 은색, 굉장히 화려한 샹들리에, 곳곳에 놓여져 있는 화려한 수공예품, 고급스러운 세공을 거친 이런 바닥, 벽, 화려한 장식, 게다가 집안 곳곳에 스테인드 글라스까지. 분명 여긴 돈 많은 사람의 집이라고 예측될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이 집안을 둘러보고 있는 사람들이 사실 숨소리 한번 쉽게 내지 못하고 있었는데요. 사실 조금만 더 자세히 살펴보면 실내의 모습이 아주 기괴하다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왜 여기를 이렇게 만들어놨을까 하는 느낌이 들 정도였어요. 그 이유는 아주 낮은 계단이 2층, 3층까지 이렇게 뺑뺑 돌아져서 만들어져 있고요. 어떤 계단 끝을 보면 끝에 막다른 길이 나와 버립니다. 어떤 방에는 문이 3개가 있어요. 그런데 단 한 개의 문은 출입문을 제외하고 모두 막힌 문이에요. 왜 굳이 그런 문을 3개나 만들어 놓죠? 뿐만 아닙니다. 또 어떤 방은 다른 방으로 통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어느 방에 들어가면 그냥 막다른 통로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이 방으로 들어가서는 그냥 막다른 골목, 뭔가 연결도 되지 않고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 집의 모양이 아닌 거예요. 집안엔 여러 개의 화장실이 있었지만 어떤 곳은 아예 작동이 되지 않는 변기하고 세면대가 덩그러니 놓여있기도 합니다. 걷다 보면 문득 발 아래에 창문이 보이기도 하고요. 발 아래에요. 그리고 무릎도 안 되는 낮은 위치에 창문이 나있기도 합니다. 천장이 온통 유리창으로 된 방도 보였고요. 정말 이상한 곳이었어요. 근데 길을 안내하고 있던 남성이 사람들이 막 만져보려고 하고 사진을 찍으려고 하면 아유 함부로 만지면 안 된다고 호통을 칩니다. 어쩌다 이런 기괴한 저택이 만들어지게 된 걸까요? 이곳의 이름은 윈체스터 하우스입니다. 여기는 미국 내에서도 아주 기괴하고 유명한 심령 스팟으로 이름나 있는데요. 13일의 금요일이 되면 미스테리 저택 탐험단들이 반드시 방문하는 곳입니다. 윈체스터 하우스는 1884년부터 1922년까지 약 38년에 걸쳐서 지어진 20만 평에 이르는 큰 부지에 세워진 대저택입니다. 그런데 1906년 샌프란시스코에 대지진이 일어나게 되면서 이 대저택의 일부분이 파괴되게 되었는데요. 그러면서 집 내부가 대중에게 공개되면서 널리 알려지게 되죠. 이곳을 찾는 사람들의 눈에는 이 내부가 너무도 기괴하고 충격적입니다. 미로와도 같고 또 여기저기 도대체 용도를 알 수 없는 이 문들, 창을 만들어 놨는데 유리창은 열리지도 않고 복도 중간에 다른 길이 있거나 좁은 통로 끝에 숨겨진 또 다른 복도가 보이기도 하고요. 뿐만 아닙니다. 내부에서 문인 줄 알고 열어보면 바로 바깥으로 떨어져 버릴 듯한 이런 문도 존재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안을 이제 가이드해 주시는 분들은 함부로 문을 열지 말라고 경고를 하기도 한다고 해요. 도저히 보통 사람으로 머리로선 이해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이곳은 원래 7층짜리 거대 저택이었습니다. 지진 이후에 3개의 층이 무너졌지만 현재는 40여 개의 침실, 2개의 큰 거실, 47개의 벽난로, 만 개의 유리창, 17개의 굴뚝, 3개의 엘리베이터 이런 것까지 다 안에 들어가 있을 만큼 기괴하지만 호화스러운 저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또 이상한 점이 있어요. 아니 도대체 누가 왜 이 집을 38년 동안이나 걸쳐서 공사를 했던 걸까요? 이 저택을 지은 사람은 사라 윈체스터입니다. 윈체스터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그녀는 윈체스터 총을 만든 집안의 두 번째 안주인이었죠. 윈체스터 소총은 3초에 한 발씩 발사할 수 있게 개발된 당시에 굉장히 획기적인 총이었는데 그 다른 총에 비해서 워낙 빠르게 연사를 할 수 있다 보니까 남북전쟁을 우승으로 이끈 총이라고 불릴 만큼 유명하고 선풍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윈체스터 회사가 사실 이 총으로 굉장히 많은 돈을 벌게 됐죠.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이 총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을 수도 있습니다. 창립자 올리버 윈체스터의 큰아들 윌리엄 윈체스터가 이 회사를 이어받았고 그와 결혼한 여성이 바로 사라 윈체스터입니다. 두 사람이 결혼을 하게 되고 둘 다 유복한 집안 출신이다 보니까 남부럽지 않은 부를 누리면서 행복한 신혼을 즐기게 되는데요. 그러다가 두 사람 사이에 어여쁜 딸 애니가 태어납니다. 그런데 문제가 아이가 병에 걸리게 됐고 태어난 지 6개월 만에 사망해버린 것이었죠.
부부는 큰 상실감에 빠졌고 더 이상 아이를 가질 의지조차 없었습니다. 그렇게 적적하게 지내던 두 사람 사이에 15년 뒤 남편이 폐결핵으로 세상을 먼저 떠나게 되고 결국 사라 혼자 남게 되는데요. 이후에 그녀는 회사 지분의 절반과 함께 2,050만 달러, 그러니까 하나로 약 237억 원에 달하는데 이걸 현재 가치로 환산하면 약 2천억 원에 가까운 돈을 상속받게 됩니다. 하지만 아이와 남편까지 잃은 상태였기 때문에 굉장히 피폐해져 있었다고 해요. 그러다가 이제 주변에서 그녀를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그녀의 어떤 상속받은 유산을 좀 관리해줄 사람을 소개해준다고 생각을 했고 그에게 아담 쿤이라는 사람을 소개시켜주는데 아마 이때부터 뭔가 잘못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 사라를 그리고 그녀의 재산을 살뜰히 보살피던 아담 쿤에게는 사실 남다른 능력이 있었습니다. 바로 영적인 능력이었는데요. 이 사라가 매일 밤 악몽에 시달리면서 잠을 못 이루자 이런 얘기를 해요. 당신의 삶이 행복하지 못한 이유는 바로 그 윈체스터 총들 때문이라고요. 그녀의 가족들도 수명을 다하지 못한 채 먼저 사망하게 된 것도 다 이 윈체스터 총에 의해서 죽은 사람들의 원혼 때문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라는 이 말을 듣고 어떻게든 방법을 찾고 싶었어요. 그래서 아담이 이렇게 얘기하죠. 이 뉴헤이븐 지역을 떠나서 서쪽으로 가라. 그리고 너는 억울하게 죽은 원혼을 위로할 수 있는 집을 계속해서 지어야 하는데 집을 짓는 망치 소리가 끊기는 즉시 당신의 목숨도 끊길 것이다. 이에 사라는요, 그동안 너무도 고통받고 살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처분하고 1884년 몇 개의 작은 농가가 있는 땅을 산 뒤에 집을 짓기 시작합니다. 망치 소리가 계속 나야 하니까요. 그녀가 고용한 목공들은요, 정말 교대로 일하면서 밤낮 없이 집을 짓기 시작합니다. 그녀는 건축가를 따로 고용하지도 않았어요. 자신이 직접 목공들에게 지시를 하면서 어떻게 집을 지을지 아이디어를 줬죠. 그런데 이게 어떤 계획적으로 된 것이 아니라 어젯밤에 계획을 바꿔서 다음날 아침에 주고 뭐 이런 식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같이 일하는 그 목공사들도 굉장히 힘들어했다고 하는데요. 뭐 다 지어놨는데도 불구하고 일주일 있다가 아 이거 아니라고 다 보시라고 다시 이렇게 지어달라고 하기도 했고요. 자, 하지만 그녀는 이제 이 망치 소리가 멈추면 자신 죽을 수도 있다라는 두려움 때문에 어쨌든 이 대공사를 멈추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의 돈이 들든 상관이 없었죠. 근데 일꾼들은 계속 불만을 갖다 보니까 이제 직원들이 나가기 시작했고 그러니까 그녀는 돈을 더 주면서까지 계속 집을 짓게 합니다. 그런 와중에 그녀가 이상하게도 13이라는 숫자에 아주 집착하게 되는데요. 13개의 유리창, 13개의 벽면 패널, 13개의 바닥재, 13개의 계단, 13개의 욕실, 13개의 배수구, 또 어느 방에는 13개의 코트 거리를 이런 이상한 기괴한 모양으로, 불편한 모양으로 만들어두기도 합니다. 13이라는 숫자에 대한 그녀의 집착이 대단했는데요. 한 예로 프랑스에서 수입해온 이 샹들리에가 12개의 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 기어코 다른 부품을 끼워서 13개의 등으로 이루어진 샹들리에를 완성해서 달았다고 합니다. 상당히 13이라는 숫자에 집착했던 것 같아요. 그녀는 이렇게 복잡하고 이상하고 기괴한 집을 지어가면서 윈체스터 총에 죽은 그 원혼들을 달래고 있고 나로부터 떼어낼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면서 거의 집 밖에 나가지 않았고 대부분 집 안에서 생활을 하면서 건축을 계속 지시합니다. 실제로 이곳에서 일했던 하인들 중에는 이 집 안에서 길을 잃은 적이 있는 사람도 있었고요. 어느 날 폴터가이스트 현상을 겪었다라는 증언도 있었습니다. 어쩌면 그녀가 이렇게 복잡하게 집을 만든 것도 그녀를 행여나 해치러 오는 영혼들이 자신을 찾을 수 없게 만들려고 했던 건 아니었을까요? 그렇게 집을 짓기 시작한 지 38년째, 1922년 9월 아침입니다.
매일매일 아침 목공사들에게 지도를 하던 사라는 그날 나오지 못합니다. 그녀의 방에서 사망한 채 발견됐기 때문이었는데요. 그녀의 죽음과 동시에 이 윈체스터 하우스의 공사는 바로 중단됩니다. 그녀에게 남겨진 이 재산은 그녀가 죽은 후에 이 재산은 조카와 개인 비서에게 남겨졌는데요.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알 수 없지만 이 두 사람 다 받은 재산의 대부분을 빠르게 매각해서 처리합니다. 그러니까 윈체스터 하우스는 짓고 있는 그 과정 중에 그냥 시간 속에 멈춰버리게 된 거죠. 이후에 마술사로 이름을 널리 알린 해리 후디니가 1924년 이곳을 방문하게 되면서 대중들에게 점차 이 스토리가 알려지게 됩니다. 그는 이곳이 기괴함과 신비함으로 가득 차 있는 곳이라면서 막 감탄을 했고 흥분을 했고요. 이곳에 미스테리 하우스라는 별명까지 지어줍니다. 현재 이곳은 캘리포니아에서 아주 유명한 관광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심령 체험자들의 성지가 되었고요. 할로윈 데이, 13일의 금요일, 이런 특별한 날에는 하루 종일 투어가 가득 찰 정도라고 해요. 사라 윈체스터, 그녀는 정말 이 저택을 지음으로써 그 가족들이 만든 총으로 죽어간 영혼들로부터 용서를 받았을까요? 그런데 다시 생각해보면 정말 그 영혼들이 그녀를 괴롭혔던 걸까요? 토요 미스테리 디바 제시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토요 미스테리 디바 제시카입니다. 미국 플로리다 하면 여러분은 뭐가 가장 먼저 생각나시나요? 바다, 해변, 그리고 휴양지인데 태풍이 자주 오는 디즈니 월드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미국 여행을 했을 때 가보고 싶어하는 디즈니 월드. 이곳은 플로리다 올랜도라는 도시에 위치하는데요. 그런데 이곳을 방문한다면 반드시 조심해야 할 도로가 있습니다. 2012년 4월 26일 플로리다 고속도로 순찰대로 다급한 무전이 들어옵니다. 달리던 마츠다 차량 한 대가 갑자기 가드레일을 넘어가더니 나무에 충돌했다라는 무전이었어요. 경찰은 즉시 출동했지만 안타깝게도 운전자는 이미 숨을 거둔 상태였습니다. 사망한 남성은 근처 마을 델토나라는 곳에 살고 있었던 퇴역한 군인으로 46살의 데이비드 보스버그. 그는 퇴역 후에 공로 훈장을 수여받을 예정이었고요. 이제 막 플로리다에 와서 볼루시아 교도소라는 곳에서 교정 직원으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려는 참이었는데 고속도로를 달리다가 갑자기 나무와 충돌했고 사망해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런데요, 2017년 2월 23일 아주 유사한 사고가 발생합니다. 이번에도 고속도로 순찰대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 운전자는 이미 사망한 상태였습니다. 그녀 역시 델토나에 살고 있던 29살의 바네사 리베라라는 여성으로 뒤에서 그녀의 차를 따라가던 한 트럭 운전사의 증언에 따르면 앞서 가던 그녀의 차가 잘 달리고 있다가 갑자기 가드레일을 넘어가더니 교통표지판을 지나서 그대로 나무에 충돌했다고 말하는데요. 그러면서 이 트럭 운전사가 자신도 이 도로를 자주 이용하고 있지만 특히나 이 4번 도로는 각별한 주의를 필요로 한다고 말합니다. 4번 도로, 플로리다를 통과하는 고속도로로 이곳에서 휴가를 보내려고 오는 사람들은 사실 이 도로를 거치지 않을 수가 없을 만큼 플로리다를 가로질러서 가고 있죠. 사진에 보이는 보라색 부분입니다. 특히나 올랜도 도시에 위치한 이 디즈니 월드에 가기 위해서 주로 이용하는 고속도로가 되겠는데요. 델토나라는 도시와 올랜도 사이의 중간 지점인 사고 지역. 근처 지역에서는 이곳을 이미 데드존이라고 부르고 있었습니다. 즉, 죽음의 지역이라고 불리고 있었는데요. 사실 지난 과거에 여기에서 이런저런 사고가 워낙 많이 발생했던 것으로 명성이 자자했습니다.
일반적인 자동차 충돌, 전복 그런 사고부터 자동차 자체의 오작동 사례, 또 급정거, 조작 미숙으로 인한 뭐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빈번하게 신고되고 있었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초자연적인 영혼을 목격했다는 신고도 종종 들려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4번 고속도로는 미국에서 가장 위험한 고속도로로 4위 안에 들고 있는 교통사고 다발 구역으로 정해져 있는데요. 개통일에 무려 2천여 건이 넘는 사고가 기록됩니다. 실제로 워낙 이곳에서 사고가 많이 나다 보니까 미국의 GPS 추적 회사인 텔렉트락 네브맨에서 추적 연구를 하게 됩니다. 그 결과 1마일당 1.25명이 이곳에서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어요. 2016년부터 22개월간 일어난 교통사고만 무려 775건이 넘었다고 합니다. 그래요, 귀신이고 영혼이고 다 뒤로 넘겨두더라도 워낙 이곳에서 사건 사고가 많다 보니 지역 주민들에게는 두려운 존재였을 수도 있죠.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인근 지역 주민들은 되도록이면 이곳을 피해서 다른 곳으로 돌아갈 정도로 이곳을 꺼리고 있습니다. 물론 고속도로 출구나 입구가 있는 곳은 주의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잦은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곳은 고속도로 개통 당시부터 이런 의문의 사건 사고가 워낙 많았다면서 주민들은 이곳을 저주받은 도로라고 입을 모아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 고속도로 개통 직후 사건 하나가 있었습니다. 도로를 건설할 당시 모든 것이 일사천리로 완벽하게 진행됐지만 딱 한 가지 걸리는 게 있었는데 그게 바로 무덤 하나입니다. 이걸 지으려는데 무덤이 있었던 거죠. 고속도로라는 건 워낙 큰 규모의 공사였기 때문에 이런 무덤, 작은 무덤 하나 때문에 취소할 순 없었죠. 그래서 건설사는 무덤을 이장하지 않고 그대로 그 위를 덮고는 원래 계획대로 고속도로를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개통 첫날, 모두가 설레어 하던 찰나였어요. 그런데 냉동새우를 운반하고 가던 트레일러가 갑작스럽게 통제력을 상실하더니만은 비틀비틀 거립니다. 그러고는 도로를 튀어나가서 추락해버리는 사고가 발생하죠. 차는 아주 끔찍한 형태가 되어서 어떤 지점에 처박히게 되는데요. 공사 관계자는 깜짝 놀라게 됩니다. 그곳은 바로 이장하지 않은 그 무덤을 덮어버린 곳이었어요. 도대체 어떤 사연이 있던 걸까요? 1886년 이곳은 헨리 샌포드라는 사람의 소유지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땅을 가톨릭 마을로 만들고 싶었고요. 이주민이 쉽게 이사 올 수 있도록 독려를 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곳에 모인 것은 소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특히나 단 4명의 독일인 이민자 가족들이 모이게 되는데 문제는 이들마저도 1년 후에 황열병이 돌아서 전염병으로 사망하게 되어버렸죠. 그런데 인근 주역 주민들이 워낙 야박했는지 그 사람들이 이제 걸렸던 전염병이 마을로 퍼질 수도 있다면서 이들의 사체를 그냥 숲속에 옮겨버리게 되고요. 불에 태워버립니다. 외부에서 한 사제가 방문을 했어요. 그래서 이들의 어떤 장례를 좀 잘 치러주려고 했는데 그마저도 사제가 도착한 지 며칠 만에 그가 사망해버리는 바람에 결국 아무도 장례를 제대로 치러주지 못한 채 그대로 남아버립니다. 이후에 이 지역은 몬로라는 마을로 발전하게 됐고요. 죽은 이민자들이 살던 곳은 워렌이라는 남자가 이 땅을 매입하게 됩니다. 그는 이곳을 이제 새로 사고 나서 막 돌아다니 보다가 어라? 이게 뭐지? 하고 이런 작은 표식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던 과거 사연을 그가 알고 있던지라 이게 네 명의 그 가족이 사망했고 묻힌 곳이라는 걸 짐작하게 되죠. 그래서 월에는 그들을 추모하는 마음에서 그 지역을 제외하고 다른 곳에 농사를 짓게 됩니다. 자,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 땅은 호킨스라는 남성에게 팔리게 되는데 물론 무덤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 전해집니다. 세주인 호킨스는 이 땅을 자신이 직접 농사를 짓지 않고 다른 농부들에게 빌려주면서 돈을 받아왔어요. 그들에게도 얘기는 합니다. 절대
무덤 근처만은 손대지 말라고요. 억울한 가족의 원혼을 달래고자 함이었을까요? 그런데 어느 날 한 농부가 이를 무시하고 무덤 주변을 훼손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연의 일치인지 바로 그날 농부의 집에는 화재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상한 일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땅 주인 호킨스의 집안에서 흔들의자가 혼자 움직이기도 하고 아이들의 장난감이 스스로 움직이기도 하는 것을 두 눈으로 목격하게 됩니다. 이웃 사람들조차 간혹 그의 집과 무덤 주변에서 이상한 불빛을 보았다고 말하기도 하고요. 이런 흉흉한 소문이 퍼지면서 얼마 후 그의 집과 농지는 죽은 자들의 들판이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였습니다. 이상한 현상은 1950년이 지나도 계속됩니다. 어느 날 한 소년이 아무것도 모른 채, 그러니까 이 땅에 대한 어떤 사연을 모른 채 무덤에서 흙을 파헤치면서 장난을 치게 됐는데 다음 날 아이는 음주운전자에 의해 치이게 됐고요. 사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1959년 정부가 이곳을 고속도로 건설 목적으로 구입을 하게 되는데요. 토지조사원은요, 워낙 이 동네에서 유명한 그 일화였기 때문에 잘 알고 있었다고 해요. 무덤의 존재에 대해서요. 하지만 시간도 이미 많이 지났고 뭐 누군가가 이 무덤을 계속 돌보고 있는 것도 아니고 아 이장까지 하기에는 비용적으로나 시간적으로나 불필요한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을 했고 그대로 공사를 진행했던 겁니다. 도로 건설이 시작된 1960년 9월 무덤 위로 흙이 쏟아지기 시작한 그날입니다. 강력한 허리케인, 플로리다 남부지역에 완전히 허리케인이 덮치게 되면서 공사는 한 달이 넘도록 지연되게 돼요. 무언가 약간의 불길함을 느꼈지만 공사는 당연히 강행이 되었고요. 시간이 지나서 완성까지 되었지만 끊임없이 사건 사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젠 공식적으로도 뉴스에서도 데드존이라고 부르고 있을 정도니까요. 어떤 이들은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종종 이곳에서 전화가 터지지 않기도 하고 어느 날은 뜬금없는 히치하이커들이 발견되는데 그들을 그냥 패스하고 뒤를 돌아보면 아무도 없었다라는 이야기들. 또한 밤에 이렇게 지그재그로 움직이는 불빛을 보았다라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또 한 사례는 아무도 없는 밤, 밤 시간에 운전을 하다 보면 주변에 어떤 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차가 스스로 다른 차선으로 밀리는 아주 공포스러운 경험을 했다고 전해지는데요. 이 도로에서 사고를 당하긴 했지만 다행히 살아남은 사람들의 증언에 의하면 사고가 나기 직전 라디오에서 아이들이 웃는 것 같은 소리를 들은 사람도 있었고 또는 라디오 속에서 누구야? 왜? 라는 질문을 하는 목소리를 들은 사람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지만 미국 교통국에서는 이들의 말을 믿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곳은 뭐 음주운전자가 자주 적발되고 또 게다가 뭐 유명한 관광지인 디즈니월드가 가깝게 있기 때문에 워낙 초행자가 많을 수밖에 없다. 그러다 보니 다른 곳보다 사고율이 높을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좀 생각해보면 갑자기 잘 운전을 하고 가다가 가드레일을 넘어가는 비운의 사고로 사망한 데이비드 제임스 그리고 바네사 리베라는 이곳에서 가장 가까운 인근 지역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라 지리에 잘 알고 있었고 전혀 음주도 하지 않은 상태였다고 합니다. 전 세계 어딜 가나 사고가 특히 많이 발생한다거나 또는 귀신이 출몰한다라는 사연 있는 도로들은 어디서든 존재합니다. 미국에서 가장 위험한 곳 중 하나인 플로리다 올랜도 4번 고속도로. 외지인으로서 대접도 받지 못하고 전염병으로 온 가족이 사망해버리고 게다가 그것도 모자라 장례식까지 제대로 치르지 못한 이 억울한 가족의 원혼이 있는 걸까요? 혹시 여러분이 이 올랜도 4번 고속도로를 지나가신다면 반드시 라디오를 끄고요. 절대 음주운전을 하시지 말고
밤 시간을 피해서, 그리고 혹시나 정말 가야 한다면 주변을 잘 살펴서 운전해야 할 것 같습니다.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1930년대 미국의 어느 극장이 있는 식당입니다. 당대 최고의 블루스 가수의 멋진 공연에 사람들이 환호하고 있었죠. 유명한 두 가수의 노래가 끝나고 무대에서 그들이 내려가자 웬 기타를 든 한 남자가 쭈뼛쭈뼛 무대 위로 올라옵니다. 잔뜩 긴장한 모습으로 뭐 목을 좀 풀더니 기타를 연주하고 노래를 시작했는데 그의 기타 솜씨도 노래도 끔찍했습니다. 야박한 사람들이 욕을 하고 내려가라고 하고 아우성이죠. 그렇게 식당에서 쫓겨난 남자는 기운이 빠져서 고개를 푹 숙인 채 집으로 돌아가게 되는데요. 이때 사거리 한가운데에서 노란 서양 토플꽃? 이런 꽃이 유독 눈에 띕니다. 그런데 이때 그는 어릴 적 들었던 부두교 주술이 떠오르게 되어 그리고는 잠시 후 작은 상자를 들고 돌아와서 이 사거리 중앙에 흙을 파헤칩니다. 가져온 상자를 이곳에 묻게 돼요. 그게 다 끝나자 그가 일어서게 되는데 등 뒤로 검은 형체가 보입니다. 이후에 그를 동네에서 봤다는 사람은 한동안 없었습니다. 아내를 잃어서 미쳤다는 소문도 있었고요. 무덤가 근처에서 뭐 기타를 배운다나? 그렇게 사라졌던 남자가 홀연히 다시 무대에 나타납니다. 기타를 끌어안고 있었는데 사람들이 별 기대하지 않았죠? 그런데 그가 연주를 시작하자 사람들의 입이 벌어집니다. 아니 뭐 무슨 유명 기타리스트 저리 가라 할 만큼 정말 멋진 연주 솜씨에 보컬까지 바뀐 거예요. 이날 이후 그의 뛰어난 음악 실력은 이 지역뿐만 아니라 점점 미 전역에서 큰 인기를 끌었고요. 사람들은 그의 음악을 들으러 미시시피를 방문할 정도였어요. 그의 이름은 로버트 존슨입니다. 미국 델타 블루스의 왕이라고 추앙받는 그는요. 뛰어난 가창력과 연주 실력까지, 그리고 작곡까지 완벽하게 하는 정말 놀라운 어떤 조화로움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 전설적인 인물로 알려져 있죠. 현재 역사상 가장 중요한 블루스맨 중에 하나로 인정받고 있고요. 여러분 로큰롤 아시죠? 이 로큰롤의 할아버지로 불리면서 로큰롤 명예의 전당에 올라있기도 한 실제 인물입니다. 하지만 그의 이런 스토리 때문일까요? 아니면 너무도 특출난 재능 때문일까요? 이상하게 그와 관련된 기이한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1911년 흑인의 그 노예 제도는 사라졌지만 여전히 차별은 존재했을 때입니다. 로버트 존슨은 미국 미시시피주에서 열 남매 중에 막내로 태어나게 돼요. 사실 집안이 비교적 먹고 살만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남북전쟁이 끝나고 나서 흑인들의 인권이 더 무시당했고 이 집안이 근처 백인 지주들과 폭도들에게 재산을 빼앗기게 되면서 가족들이 모두 뿔뿔이 흩어지게 되죠. 18살이 되던 해에 버지니아 트래비스라는 여성과 결혼을 하게 되고 성실하게 가장으로서 밭을 일구면서 뭐 농부로 살아갑니다. 농부요. 하지만 얼마 후에 아내가 아이를 출산하다가 사망했고요. 아이도 이때 함께 사망하게 되면서 다시 절망적인 시간이 돌아옵니다. 이후에 그는 집이 이제 딱 정해놓고 있지 않은 채 여기저기 떠돌면서 방랑 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러다 우연히 극장 식당에서 이 기타 연주 노래 공연을 보게 되고 너무 반해서 기타 연주자가 되기로 합니다. 농부에서 갑자기 기타 연주자로요. 실력은 형편없었죠. 게다가 그에게 기타 연주를 제대로 가르쳐줄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다른 사람들 어깨너머로 그냥 보고 배웠던 거죠. 여전히 실력을 늘리는 데는 한계가 있던 차 문득 그는 나한테 좀 가르쳐줄 사람이 없을까 하고 이렇게 찾아다니던 중에 진머만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에게 기타 연주를 배우게 돼요. 그런데 진머만도 가족이 있었는데 진머만의 집에서 연습을 할 수가 없다 보니까 밤이 되면 어디서 연습을 할까 하다가 주택가에서 멀찌감치 떨어진 한 무덤가를 발견하게 되고요. 그곳에서 밤마다 두 사람은 기타 연습을 강행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형편없던 실력이 이때 이후에 갑자기 일취월장하게 된 거죠. 무덤가에서 연습을 해서 갑자기 저렇게 천재 실력을 갖게 됐나?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걸 두고두고 의심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아, 무덤가에서 악마와의 거래가 이루어진 게 아니냐라는 가설이 돌기 시작합니다. 정말 이 진머만과 무덤에서 강습을 한 이후에 로버트 존슨의 연주가 천재적이라고 표현된 만큼 완벽하게 표현됐다고 해요. 아니,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아니 어떻게 갑자기 저렇게 잘해? 이건 재능을 신에게서 빌려왔거나 또는 악마에게서 사온 거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런데 로버트 존슨과 관련된 기이한 이야기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그는 전성기에 좀 별나고 이상한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아니 공연 도중에 갑자기 뒤돌아 앉아서 노래를 부르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앞을 보고 노래를 해야 되는데 갑자기 뒤를 돌아요. 또 흥겹게 막 노래를 부르다가 점점 목소리가 막 떨리면서 사색이 되어가더니 자리에서 박차고 일어나서 집에 가버리기도 하고요. 뿐만 아닙니다. 그러니까 노래와 노래 중간에 왜 중간 세션이 있잖아요. 쉬는 타임에 이유도 없이 그냥 사라져버리는 일이 자주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이런 좀 별나고 일반적이지 않은 여러 행동들 때문에 사람들은 더욱더 그가 무엇을 숨기고 있다고 생각하게 됐고 악마 거래설 또 한번 힘을 받습니다. 사실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그의 음악에 있었습니다. 그의 노래는요, 좀 기괴한 가사 그리고 제목까지 붙여져 있었는데요. 지금도 유명한 크로스로드 블루스라는 가사 중에는 영어로 잠깐 읽어드릴게요. I went to the crossroad, fell down on my knees, asked the road of the have mercy, now say poor Bob if you please. 이게 무슨 뜻이냐면 교차로에서 무릎을 꿇고 앉아 신에게 용서를 빌었다는 내용입니다. 뿐만 아니라 나와 마귀와의 블루스라는 그 제목의 곡에서는요, 마귀에게 영혼을 빼앗겨버린 것을 암시하기도 하는 가사가 버젓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죽으면 시체를 고속도로 주변에 묻어주오, 나의 친한 악령이 그레이하운드 버스, 그러니까 고속버스를 탈 수 있도록, 이게 정말 노래 가사인가요? 하는 이런 기괴한 가사를 남기기도 했죠. 사실 지금이라면 그가 좀 사람이 어떤 뭐 성향이 되게 좀 저처럼 좀 그로테스크 이런 무서운 걸 좋아하는 사람인가 보다, 뭐 개인의 취향인가 보다라고 쉽게 받아들일 수도 있었을 텐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갑자기 천재가 된 실력? 그다 좀 이상한 노래 가사? 별난 무대 행동들은 대중들에게 그저 고운 시선으로만 그를 바라볼 수 없게 한 겁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그의 죽음, 사망에 관한 뚜렷한 기록이 없는 것도 또다시 악마 거래설을 일으키게 되는데요. 로버트 존슨은 1938년 8월 미시시피주의 어느 농장 근처 길가에서 사망한 채 발견됩니다. 아니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고 뭐 로큰롤 명예의 전당에 올려갔다고 그러고 전설이라는 사람이 유명세에도 불구하고 그가 죽고 난 이후에 이 죽음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보도가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부검도 실시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더 많은 이야기들이 만들어지는데 일각에서는 문란한 성생활 때문에 매독, 그러니까 성병에 걸려서 사망했다고 전해지기도 하고 또 한쪽에서는 그 뭐 술집 주인 와이프하고 불륜을 저지르다가 술집 주인한테 들켜서 그가 탄 독수를 마시고 사망했다는 설도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만약 그가 진짜로 악마에게 영혼을 팔았다면
그렇다면 실제로 악마를 부르는 주술이 존재는 할까? 이게 궁금해지는데요. 전해지는 바로는 남부 부두교에서 행해지는 유명한 악마 소환술이 있습니다. 자정이 되는 시각에 아무도 없는 거리에 검은 고양이의 뼈로 기타를 치면 그리고 노래를 하면 마귀가 나타나서 볼 수 있다 라는 이야기도 있고요. 자정에 노란색 서양 토플이 있는 사거리 한가운데를 파고 고양이 뼈와 묘지의 흙 그리고 영혼을 팔 사람의 머리카락과 사진 한 장을 한 대 넣은 후에 묻으면 악마와 거래를 할 수 있다는 전설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부두교의 전설과 또 로버트 존슨의 이야기가 좀 맞아떨어지면서 계속해서 악마 거래설이 내려오고 있었던 거죠. 또 다른 게 있습니다. 로버트 존슨은 27살에 요절합니다. 그런데 의심적인 사망. 그런데 여기서 또 다른 음모론이 발생해요. 우연히도 27살에 사망한 천재 뮤지션들이 계속해서 나왔기 때문입니다. 1950년대 미국에서 큰 인기를 누렸던 싱어송라이터 제시 벨빈, 롤링스톤스의 기타리스트이자 리더였던 브라이언 존슨, 말이 필요 없는 뭐 전설의 기타리스트 지미 핸드릭스, 백인 여성 블루스 가수로 정말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제니스 조플린. 여러분들이 이 음악은 몰라도 한 번쯤은 들어봤을 법한 전설적인 밴드 너바나의 멤버 커트 코베인. 그리고 가장 최근 어린 나이로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에이미 와인하우스까지. 이들 모두 27살에 사망하게 되면서 이 모두를 일컬어 Forever 27 클럽이라고 부르고 그들이 저주에 걸렸다라고 이야기가 나돌기도 합니다. 끼워 맞춘 걸까요? 아니면 왜 이 천재 뮤지션들은 27살을 넘기지 못했을까요? 여기에 대해 조금 더 논리적인 접근도 있습니다.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특히나 영국의 팝 가수들은 20대에서 30대 사이에 사망할 확률이 일반인에 비해 두세 배 더 높게 나오는데요. 이런 경향은 특히나 1970년대부터 80년대에 두드러졌습니다. 아마 20대 초반에 이 당시에 그 데뷔를 한 가수들이 엄청난 유명세를 탔겠죠? 그런데 4, 5년 후에 약간 대중들의 관심이 떨어졌거나 또는 그거에 부담을 느꼈거나 그래서 뭐 매너리즘이나 우울증에 빠지면서 이런 현상을 가져오게 됐고 그 시기가 우연히 27살 전후가 되면서 생겨난 현상일 수도 있다라는 분석입니다. 뭐 그럴싸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환상적인 재능을 단 2년에 선보인 채 떠나버린 로버트 존스 그리고 그에 관한 여러 가지 떠다니는 설들 이건 지금까지도 영화와 드라마 소재로 쓰이면서 여전히 미스테리하게 남아있습니다.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였습니다.